너무 작고 귀여운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색깔이 정말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도마뱀들이 우리나라 해변가나 산속에서도 발견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미 생태계에 교란이 생겼다는 거겠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귀엽고 예쁜 도마뱀이 서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곳은 예쁜 도마뱀들을 분양해주는 도마뱀 카페인데요. 맛있는 빵과 커피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도마뱀은 가격이 무려 20만원이나 하는데요. 그 가격만큼이나 정말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파리나 밀웜 같은 걸 주면 아주 맛있게 잡아먹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여력이 되면 이런 예쁜 도마뱀을 좀 키워보면 어떨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는 아직 많은 반려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제가 케어하기도 조금 벅찬 상태라 이렇게 도마뱀까지 집에 데려가는 건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구경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곳에 오면 이렇게 예쁘고 신기한 도마뱀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요즘 집에서 이렇게 귀여운 파충류를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도마뱀 뿐만 아니라 뱀도 많이 키우신다고 하는데요. 조금 징그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뱀까지는 몰라도 이런 예쁜 도마뱀은 함께 집안 거실에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조금 나가는데요. 그래도 이 친구가 주인에게 해주는 기쁨은 가격보다 훨씬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마뱀을 집에서 키우면 생각보다 집안 분위기가 훨씬 살아난다고들 하는데요. 그리고 파충류는 키울 때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먹이를 잘 먹지 않을 때는 조금 당황이 되겠죠. 도마뱀 전문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파충류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양서류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의견을 교류하면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마뱀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해